근데 선생님, 제가 이거 카메라 켜주면서 말했잖아요. 선생님, 딸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첫째, 둘째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둘째가 지금 몇 살이에요? 올해 8살이요. 8살이요? 이 아이가 선생님, 올해 조금 많이 까칠해질 수가 있어요. 올해 많이 예민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내년까지 가요. 올해 좀안 그랬나요? 좀, 예, 그죠? 짜증도 좀 많아지고요. 그리고 아이가 어른 행세를 하고. 아, 예, 좀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우리 애가 하는 말이 그래요. 여기 언니아가 있대. 근데 이 언니아가 작은이야 언니아인데 이 언니아가 머리에 뿔이 났대. 근데 뿔이 하나 났는데 올해 이 소를 지나면서 내년 어흥이 들어갈 때 뿔이 하나 더날 거라 그래요. 근데 이럴 수밖에 없어. 밤에 잠은 잘 자요, 애가? 네, 잠은 잘 자는 것 근데 웃긴 게 잠도 잘 자요. 먹는 것도 잘 먹어요. 싸는 것도 잘 싸요. 아이의 몸에는 이상이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아이가 뭔가 모르게 생각이 커지면서 자기의 어필이 심해지는 거고 자기의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엄청 힘들겠다. 안 힘들어요? 우스갯소리로 엄마들 막 그런 말 하잖아요. 다시 내 뱃속으로 들어가라고.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가 육아를 잘못했냐? 그거는 아니에요. 이거 애를 좀 빌어줘요. 이름을 좀 팔아줘요. 얌전해지게. 많이 심한데? 많이 까칠해지긴 했어요. 언니랑은 사이가 괜찮아요. 완전 쥐잡듯이 잡아. 화극상이야, 화극상 완전. 서로 너무 안 맞아요. 그게 언니는 걱정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게 내가 화경으로 비치는 게 뭐냐면 언니는 그냥 앉아서 만약에 동화책을 읽고 있어? 위아이가 와서 머리끄댕이 잡아. 건드리는 게 있어요. 집안에 불 났나요? 애들 때문에. 오늘도 그랬어요. 엄마랑 아빠 사이는 별 탈이 없어요. 근데 웃긴 게 지금 이 막둥이 때문에 집안이 완전 풍비박산 나게 생겼어. 근데 또 웃긴 게 엄마를 무서워하는 척은 해요. 네. 척만 해. 아, 그런 거예요? 저는 말 듣는 줄 알고 말을 들었으면 아이가 계속 이렇게 안 하지.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왜 나는 자꾸만, 정말 죄송해요. 아이가 삼신의 부정을 조금만 탔으면서도, 부정이요? 왜, 옛날에 삼신상 차렸었어요? 삼신상요? 예. 큰애, 둘째 다? 잘 기억이 안 삼신상 나는데, 예, 차렸다. 둘째는 차린 것몇 살까지? 같아요. 한번 차린 어디 뭐 맘카페에서 보고? 아니요.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해주면 좋다 해가지고. 차라리 하지를 말지 한번 할 거면. 그러니까 삼신부정이라는 소리가 나오지. 할 거면 뭐든지 삼신상은요 세 번에서 일곱 번이에요. 아이가 태어나서 삼칠을 지나서 한 번, 보통은 그다음에 첫돌때한 번, 그다음에 두돌때한 번, 이렇게 세 번을 차리든가, 아니면 애가 일곱 살될 때까지, 일곱 살 생일 때까지 일곱 번을 차리든가. 7살 때한번한것 같은데 올해는 차라리 안 하니니만 못한 거지, 그게. 못했어요. 아, 그럼 그러니까 삼신부정이라 소리가 나오지. 똑같은 거예요. 선생님도 어디를 가서, 나 예우하고 대우받으러 왔어! 이랬는데 선생님이 허프게 대우해봐. 그럼 화나잖아요. 딱 똑같은 거. 근데 그거 차리고 나서부터 애가 더 까칠해졌어. 안 그래요? 그럼 이거는 이모한테 물어볼게. 애가 지금 올해 8이잖아요. 근데 나는 올해부터 좀 심해졌다 소리가 나오거든요. 잘 모르겠나? 네, 잘 모르겠어요. 막내가 없어요. 아니, 제 앞에는 좀 순해요. 순해. 말을 잘 들어가지고. 애가 영리한 거야. 이거는요, 애 이름을 좀 팔아주세요. 그게 제일 직방이에요. 삼신상이고 뭐고, 이거는, 물론 엄마의 입장에서 좋게 하기 위해서 좋은 거니까 한 거잖아. 근데 그게 잘못됐던 거예요. 오히려 그게 화를 부른 꼴이야, 지금. 정말 미안한데. 그러니까 삼십상 차렸어요, 이 말이 나오지. 엄마, 아빠, 뭐, 첫째, 다 문제될 게 없어, 나는. 내가 봤을 때에는요. 뭐, 물론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급한 마음에 오신 거는 맞겠다만, 나 이상하게 지금 둘째가 제일 급해. 이게 좀내 스타일이에요. 나는 제일,
눈에 띄는 것부터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만 또 말을 하고. 네. 막 시시콜콜하게 그냥 어디 가서 사주 보듯이 전 보러 왔어요. 난 이걸 못해요. 네. 근데 또 웃긴 게 내가 이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런 이렇게 문제 있으신 분들만 오더라. 근데 지금 둘째는 좀 심각해요. 이게 내년까지 가면은 네. 이게 진짜 본인의 본성이 된단 말이에요. 안 되잖아, 그러면 네. 솔직히. 집안도 들지만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도 힘들단 말이에요. 그 성격 누가 다 받아줄 거야? 엄마 딸이지만 정말 미안해요. 왜 난 이 아이 빨리 이름 팔아서 이 자꾸만 삐죽삐죽 올라오는 이 뿔을 빨리 잘라내야 된다 그래요. 네. 갈아내거나 잘라내거나 해야 된다 그래요. 네. 그럼 뭐가 궁금해서 오셨어요? 저희 신랑 일 때문에 물어보러 왔어요. 왜 뭐? 걱정이 안 되는데. 지금 신랑이 올해 2월 달에 희망퇴직을 하고 지금 쉬고 있거든요. 일자리를 지금 넣고 있는데. 11월, 12월이요. 올해 2월요. 아니 11월, 12월에 문서 수 있다고요. 11월, 12월 지났는데. 아 음력으로요? 네. 아. 모든 부족으로 무역이죠. 지금 내놓은 거 있지 않나요? 1호선 다 넣어놨는데 연락이 없어요. 그죠. 네. 근데 그 중에서 내놓은 거에서 하나 연락 오겠다 그래요. 아... 근데 뭐라 그래야 되죠, 이거를? 눈으로 보는 일이라 그러는데 무슨 어느 직종에 넣어놨어요? 제조업에 다 넣었어요. 그죠. 근데 거기서 검수 관리 이런 거 분야 네. 없어요? 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눈으로 보고 네. 찝어내는 일이라 그래요. 11월 12일이요? 네. 그때 돌아보니까 그러니까 나 걱정은 안 돼. 아... 주변 사람들이 걱정은 안 돼. 제일 걱정은 지금 둘째 딸. 저는 오히려 큰애가 예민하다고 생각했는데. 예민한 건 맞아요. 네. 근데 그건 아이가 근데 자기를 누를 수가 있잖아요. 네. 조절을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둘째는 완전히 그냥 폭발이잖아요. 시한폭탄 같아. 물론 내가 좀 더 격앙되게 이해하기 쉽게 말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솔직히 틀린 건 아니잖아요. 네, 올해 정말 하반기 때 좀 심해졌거든요. 오늘도 좀. 생일이 언제예요, 둘째 음력으로? 2월 15일이요. 2월 보름. 아유, 원래 1월에가 아니에요. 네, 되게 순했어요. 순해요. 밥도 네. 잘 먹고. 네. 가리는 것도 없고. 내 어머니 이러면서 할 아이인데. 네, 네. 뭔 사단이야 이게. 근데 내가 말했던 게 틀렸으면 상관이 없는데 말했던 게 맞아 떨어지잖아요 지금. 네. 한 30. 번. 이거는요 진짜 어쩔 수가 없어요. 어머니 정말 미안하지만 아이가 내년까지 가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빨리 이름 팔아서 네. 아이를 좀 조율을 할 수 있게 조정이 될 수 있게 좀 만들어 주세요. 네. 그래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은 일 안 해요? 저 지금 알바 그죠. 한 지 한 달 됐어요. 근데 재미는 있지만 이상하게 힘들지 않아요? 네. 근데 조금만 그냥 내가 산책 나간다 생각하시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꾸준히. 네. 여긴 계속 다닐 수 있어요? 네. 근데 언니는 미용 안 했어요? 네. 언니 좀 써볼 생각 없어요? 나중에. 제가 손이 느려져서. 근데 같이 일을 해도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언니가 의외로 그러니까 언니가 의외로 냅두면 뒷바라지 되게 잘해. 냅두면. 근데 다른 데서는 같이 일을 하면 안 된다더라고. 냅두면 되게 잘해요. 왜냐? 아 그게 맞아요. 선생님은 급해. 빨리빨리 해야 돼. 성격이 진짜. 근데 여기 선생님은 좀 느릿느릿해. 네. 근데 내가 이제 냅두면 잘한다고. 언니 내가 이렇게 커트하고 뭐하고 손님 다 이렇게 할 테니까 나중에 언니는 뒷바라지 다 해줘. 그러면 선생님이 딱 해놓고 나가서 다 해놨어. 그리고 딱 쉬면서 커피 한잔 마셔. 그러면 다 해놔요. 근데 내가 커피 마시기 전에 했어! 이러면 당연히 그게 치그덕뽀그덕이 되겠지. 근데 그냥 여유롭게 커피 한잔 다 마셔. 그러고 나서 깨끗하게 정리가 다 돼 있어. 아, 난 지정이를 안 합다. 근데 제가 시키기 전에 제가 다 해버리는 스타일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내가 그러자. 해놓고 그냥 눈을 띄라고. 커피 한잔 하시라고. 치우지 말고. 오케이? 근데 저는 그 꼴을 못 봐요. 해버릇 해면 돼요. 해야 돼. 왜? 막말로 선생님은 지금 내가 남을 쓰는 내 언니를 쓰자 이 마음이 있나 봐.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마음을 읽어서 선생님한테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마음을 헤아려서 어떻게 헤아릴 수 있는지 방도를 알려드리는 거잖아. 안 되는 건 없어서 뭐든지 합니다. 나도 봤던 사람 아니야. 나도 남한테 막 뭐 맡기던 스타일 아니야. 다 내 손으로 해야 돼. 해보니까 되더라, 선생님. 딱 하나예요. 한 대포만 내가 느리면 돼. 성격 오빠 사람들은 와라락 다 해버려. 하는 게 깝깝하거든. 한 템포만 쉬면 되고, 눈 한 번만 감았다 뜨면 돼요. 할 거면 차라리 그렇게 가시는 게 나아. 어쨌든. 그렇게 되면 언니는 계속 지금 알바하시는 거 몸 풀면서 지내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나중에 가서 동생분 개업하고 뭐하고 하시면 그때 가서 같이. 그리고 왜냐하면, 언니가 확실히 애를 길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나중에 뭐 손님 오고 뭐 하면 샴푸도 하잖아요. 언니 샴푸는 알려줘. 엄청 잘해. 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알려줘봐, 잘해. 감사합니다. 일단 선생님 머리부터 맡겨봐야겠죠? 해봐, 잘할 거야. 언니지만 못 믿어. 저는 남편이랑은 잘 지내나요?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둘째. 저는 뭐 이혼수나 뭐 이런 건 없어요. 이혼하고 싶어요? 저 신랑 이름 계속 꾸준히 있을 거예요. 네, 아까 말씀하신 11월 12월 들어가면서 충분히 문서도 따라다니 그때 가서 나가고 나서 꾸준히 다닐 거예요. 아. 신랑분이 흔히 말해서 어디 가서 날라리 짓할 사람은 아니야. 네.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걱정 안 해도 돼요? 네. 큰애도 걱정 안 해도 될까요? 큰애는 걱정이 안 돼요, 둘째야. 정말요? 혼돈이 둘째야, 난 지금. 저는 큰애가 제일 걱정이에요. 아니야. 저도 큰애가 걱정이에요. 혼돈이 둘째예요, 난. 아... 큰애는 자기가 어떻게 되는지 잘해요. 그래요? 다행이네. 그래도 웃긴다. 엄마는 왜 느린데 애한테는 빠른 걸 바래? 그랬나요? 네. 에휴, 아니. 채팅은 너무 느려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엄마도 느린데 왜 딸한테 빠른 걸 바라냐고. 냅두면 알아서 해. 언니도 그랬잖아. 엄마도 그랬잖아. 잘생겼겠습니다. 네. 남들 눈에만 느리쁘지 내 페이스는 맞는 거거든. 근데 굳이 남 말 들어서 빨리 가봤자 서둘러 봤자 어차피 밥은 맞대가리가 없어요. 뜸을 잘 들여야 되잖아. 똑같은 거예요. 나왔다. 시아버지의 저주. 삼신할머니의 저주. 자매가 다 저주야, 자매. 진짜 삼신상을 차릴 거면 안 차리는 게 나아요. 뭐 올렸어요 거기에? 근데 미역국 3개랑 나물 삼색나물 3개랑 물 3개 숟가락 3개 밥은? 흰밥 했을까요 아마? 미역국에 고기 넣었어요? 아니요 그냥 거기에 그냥 미역국만 넣은 것 같아요. 그건 잘했어요. 차린 건 잘 차렸어. 근데 왜 한 번만 차렸냐고 어디 가서 물어보고 하지. 저 한 번만 하는 줄 알았어요. 삼신할머니가 밥떡이 다 못 받아가지고 좀 노엽나 봐. 차라리 명다리 해서 올려서 이름 팔아주는 게 제일 나아요, 지금은.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근데 저희 지금 엄마가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뭐 상문이 끼거나 그런 건 없어요. 상문이 끼거나 아. 뭐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엄마도 골고리 80이에요. 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술은 뭐죠? 그러니까 골고리 80인 게 나아지지가 않아. 왜 엄마가 약주를 끊으실 생각이 없거든. 아주 어디서 좋은 거 먹으면 술 담궈야지 이 생각도 하시나 봐. 잘 안 가져요, 친정에. 어쩔 수 없어. 보이시한 건 좋은데 너무 그래, 엄마가. 어쩔 수 없어요. 왜? 밑에는 고칠 수 있지만 위에는 고치기가 힘들거든. 안 돼. 본인 진짜 악악 해서 병원에 저주 누워있어. 그래서 고쳐지면 다행인데 나와서 병원에서도 또 삭하실 분이야 엄마는. 그 정도예요? 네. 뭔가 내 인생의 동반자 느낌이랄까? 좀 딸들이지만 좀 생각해도 좀 심하지 않아 엄마가? 맞아요.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중독을 넘어섰어 엄마는. 아침에 일어나서 소주 안 드시는 게 다행이야. 진짜 심하신 분들은 그러시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탁 한잔 하시고
근데 딱 그걸로 넘어갈까 말까, 넘어갈까 말까의 차이.